최근 수년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소나 리튬과 코발트, 천연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소나 리튬 수입액은 17억 4,829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4억 7,637만 달러로 84.4%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발트도 전체 수입액 1억 5,740달러 중 중국 수입액이 1억 2,744만 달러로 8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중국 무역수지 적자진단 보고서에서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소나 리튬 수입이 급증했다며 수입 선 다변화 및 대체 생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